김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 시간에 어떻게 잘 들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그 망상이든 환청이든 그 밑에 있는 감정을 캐치를 하고 그 감정 밑에 있는 욕구를 탐색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일상생활에서 그냥 스쳐서 대처를 하다 보면 부모님께서도 잘 몰라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비슷한 상황에서 이제 이런 특정한 망상이 있었을 때는 그것을 적어보는 걸 가지고 아 얘가 왜 이런 망상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라고 한번 생각하고 그 밑에 있는 그 이야기를 하는 감정을 탐색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들은 사유를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했을까? 그 밑에는 어떤 감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보통 감정을 좀 알 수 있어요. 뭐 그게 특정한 한 감정이 아니더라도 아 슬퍼서 그렇구나, 뭔가 외로워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아니면 화가 나서 그런구나, 아니면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는데 인정이 잘 못 받기 때문에 화가 나는구나. 그럼 이 화 밑에는 왜, 뭐 때문에 이 아이가 화가 났지?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밑에 욕구라는 게 있다라고 조금 씩 말씀하셨죠. 보통 인정하고 싶거나 아니면 친밀하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현실적인 삶에서는 뭔가 보여주지 못했지만 내가 뭔가를 나도 대단한 사람이야,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어 보여주고 싶은 어떤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충족이 안 돼서 화가 났고 그 화가 났기 때문에 나 화났어 표현을 말로 못하기 때문에 망상이나 아니면 자신의 상상의 세계의 어떤 스토리로 이렇게 둥둥 떠다니면서 하는 단어나 이야기들로 자기를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망상을 교수님께서 잘 들어주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두 가지의 개념들이 있어요. 심리 내면의 어떤 것을 돕는 기능이 있죠. 잘 들어주라고 하는 부분들을 부모님께서 혼자서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잘 들어줘서 같이 연결되고 접촉하는 느낌이 있으면 해결이 되고 또 그게 거울처럼 저번 시간에 말씀하듯이 너 화가 난 것 같아 아니면 너 정말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그거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그러고 보니까 이전에 엄마가 했었던 그 얘기들 있잖아 그게 좀 맞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욕구를 탐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 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안에서 그러니까는 심리 내면을 도와서 일상생활로 가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일상생활 잘해서 증상을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스트레스를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아, 나는 이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라고 안에서 탐색을 해서 자각을 통해서 아 그러면 나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어 라고 깨닫는 방법이 있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노래방에 간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한다든지 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잖아요. 아까 교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환경을 바꿔줄 때 그때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부모님들이 내가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만큼을 무슨 말인지 알겠고 내가 집에서 되게 많이 아이를 도와주고 관계도 좋아지고 이제 나한테 딱 달라붙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질문하시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아요. 또 생활은 관계는 좋아. 그리고 내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라포도 형성되고 이전과의 관계는 많이 바뀌었어.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또 밖으로 나가게 할 것인지 직업을 가지게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활동을 하게 할 것인지 이제 스스로는 힘들어서 엄마 옆에 왔다면 다시 엄마 옆에서 밖으로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 대책이 안 선다라고 하시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때 이제 제가 갑자기 떠올라서 이거는 PPT를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이 욕구를 탐색을 한다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에서 도움이 되냐면요. 망상을 잘 듣고 그 욕구를 파악해야지 일상생활에서 어떤 행동과 어떤 활동을 하면서 그것을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요. 우리가
충동적인 게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사람들.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이거 해볼까? 라고 얘기했는데 자고 일어나거나 일주일 지나고 나오면 아, 나 못하겠어 하면서 포기하거나 분명히 잘 들어주고 부모님께서는 해보고 싶다는 게 있는데 시켜줬더니 며칠 못 가더라 라고 하는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감정이 차단됐다라고 하면 동기라는 것은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되는 거거든요. 내가 두고 바라면서 이렇게 내가 모멸감을 얻었는데 내가 다 제대로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감정이 마음이 감정이 있어야지 그 이를 악물고 하는 어떤 감정이 베이스가 돼야지 행위의 동기를 계속 연결시켜줘요. 내가 한번 제대로 보여줄 때까지 난 최선을 다하겠다. 근데 충동이 올라와 버리면 순간적으로 올라오지만 자고 일어나면 그것보다 더 큰 충동이 올라오거나 그 동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어제는 이런 마음을 먹었지만 자고 일어났더니 그 충동은 사라지거든요. 동기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다가 끊어지는 게 계속 많아요. 그러면 왜 이 욕구를 탐색을 잘 해야 되냐면요. 수없이 많은 시도를 하는데 10가지 중에서 8, 9가지가 하다가 중도 탈락하든지 포기를 한다든지 하다가 잘 안 돼요. 근데 이 욕구,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줄 어떤 행위들을 이 욕구를 기반해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주로 어떤 것이 있냐면 감정이 차단됐기 때문에 차단된 감정을 언어나 증상 말고 또 하나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술활동이에요. 예술활동. 글을 쓰고 표현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글을 쓰고 노래를 부르고 작곡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뭔가 영상을 만들고 사진을 찍고 공예품을 만들고 또 이런 것들 또 하나는 운동이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꼭 예술이 아니라도 자기가 잘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운동 활동들 축구 농구 뭐 어떤 취미 활동 그 다음에 공예 만들기 그 다음에 뭐 기술적으로 뭐 조립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 전부 다 보면 창작 그리고 또 하나 강아지를 기른다거나 뭐 애완동물을 기른다거나 탐구를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그 애완동물을 기르지만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면서 돌보는 느낌이 드는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욕구를 기반으로 잘 찾아보면 난 인정받고 싶어 라고 하는 욕구가 있는데 활동에서 어떤 것들을 포인트를 잡아야 되냐면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공예품을 주얼리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주얼리를 해서 그 주얼리를 계속 만들어요. 팔기도 하지만 사실 돈으로는 도움이 안 되죠. 계속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 취미생활처럼 주얼리를 했는데 이것은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한다, 멋있다. 상담자도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 어떻게 만드느냐. 뭐 당신 망상이나 치료적인 거 말고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떤 포인트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었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이 저한테 선생님이 되게끔 해서 알려주기도 하니까 재미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 말고 활동해서 우연히 양로원에 봉사활동을 하게 됐어요. 자기가 뭔가가 상담을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고 뭔가 하고 싶다고 해서 우연히 양로원에 이제 봉사활동을 가게 됐는데 그때 본인이 잘하는 어떤 집에서 만들어줬던 주얼리 비즈공예 있는 것들을 할머님, 할아버님한테 이제 선물로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거죠. 되게 좋아하고 잘한다고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냐라고 해서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고 그랬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고 물어보니까 뭔가 내가 인정을 받은 것 같고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욕구를 탐색한다는 부분들이 단지 뭔가 활동을 통한 것이 아니지만 내 안에서 있는 욕구를 파악하면 그것을 가지고 어떤 활동들, 아까 얘기했던 예술 활동이든 자기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양로원 활동을 하고 그 양로원을 하면서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가다가 나중에 정기적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 양로원 안에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런 거 판매하는 것 같은 행사 같은 것도 만들게 되고 자기가 계속 정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 계속 상담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주얼리를 만드는 그 행위에서
내가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다라는 욕구를 충족시키니까 이게 중간에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로 가면 내가 하는 것들이 내가 주얼리를 만드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구나 나도 뭔가를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만들기도 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까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그렇게 이제 내가 좋아하고 즐겁고 잘할 수 있는 활동들을 계속 현실에서 해나가다 보니 일부 이제 부모님하고도 관계가 좋아져서 한 반 이상의 망상들이 사라졌는데 밖의 활동들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다음 무엇을 하는가를 좋아하는지 나는 인정을 받는 것들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내 스스로의 어떤 욕구를 스스로 깨닫고 아 나는 그래서 누군가한테 의미가 있고 도움을 주는데 굉장히 만족하는 사람이구나 그럼 나 앞으로 이런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앞으로 삶의 계획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스스로 있었던 환청, 망상, 그 다음에 증상들이 이런 현실 세계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방해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것을 나도 모르게 줄이면서 없애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의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 또 즐겁고 재미있고 의미가 있는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만족스럽고 즐겁고 자기의 의미와 욕구를 탐색하면 내부에 있는 어떤 증상들은 또 스스로 자기가 없앤다고요. 방해물이 된다고. 난 이게 이렇게 하는 것 할머니 할아버지께 주얼리를 만들어주는 것 자체에서 너무 잘한다, 이쁘다, 멋있다, 고맙다 이게 너무너무 현실에서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 부분들을 하고 재활을 한다는 영역에서 이 숨어있는 망상세계, 환상, 증상 속에서 나온다는 것은 현실에서 너무 즐겁고 재미있고 욕구를 스스로 탐색하고 내 스스로 아, 난 이래서 다시 살아야겠구나 하는 의미를 발견하는 것까지가 연결이 되면 증상 속에서는 스스로 그것을 줄이고 관리를 하고 빠져나온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 이전에 있었을 때는 똑같은 망상 속에서 좀 괜찮아지기까지 한 달, 두 달, 세 달이 있었다면 나는 뭔가 의미가 있고 해보니까 되더라. 나는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 이 회복 탄력성이 엄청 좋아져서 순간 어떤 망상 속에 빠져서 힘들지만 그게 이전에는 두 달이 일주일 만에 빠져나오더라고요. 나 뭐 해야 돼? 나 저 이번 주에 가서 양로원 가서 또 행사해야 돼? 라고 하면 스스로 증상을 없애면서 일주일 만에 다시 회복하더라고.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 스스로 그것을 증상을 관리하고 줄이는 단계까지 오더라. 그래서 뭔가를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것들을 찾는 데는 이 망상을 잘 들어줬을 때 어떤 욕구가 주로 있는 망상들이 나오는가랑 연결을 시키면 현실의 활동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지는 활동들도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